김모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왕모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포크 참여하는 이더비입니다. 와! 이 콜렉트북은 캐터폴에서 산 내동내산 꼬키키 콜렉트북입니다. 짜잔! 예쁘죠, 여러분? 짜잔, 짜잔! 탁구의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 바로 탁구와 포카를 고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짜잔! 어떤 걸 할지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골랐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름. 우주소녀 여름. 그럼 저는 저기 토끼 같은 뱀편이. 앞으로 12월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크리스마스 오. 현재로 한번 뵙게 했습니다. 팔을 가운데로 잘 맞춰서 넣어. 이 투명 탄로더도 저희 캐타포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게 그 OPP 필름 붙어있는 건데 뗀 거죠? 맞아요. 정말 좋은 제품이네요. 이렇게 개별 포장돼서 판매되고 있고요. OPP 필름을 떼면 이렇게 깨끗한 탄로더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 겁나 나왔지. 너무 영업사원 같지 않아요? 근데 이거 다 제거하고 있어요. 이거 난 끼고 하지. 슬리퍼 끼고 하지. 아 저는 안 끼고 하는 거 있어요. 나 슬리퍼 끼고. 그리고 내 폭한 슬리퍼 끼고. 저는 여름양을 할 거기 때문에 완전 귀여운 거 이유랑 뿅아리로 귀엽다. 해볼래요. 근데 이 토크할 때 중요한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테마, 색상. 맞죠, 맞죠. 제가 이렇게 하지? 크리스마스를 고른 것처럼. 그쵸. 나 그럼 뭘로 하지? 토끼? 토끼. 일단 크리스마스 컨셉이긴 하지만 현재는 무조건 곰돌이이기 때문에 저는 메인 곰돌이를 먼저 자리 선정을 하고 그 다음 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곰돌이 네. 봐봐요. 아직까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왕모토. 스티커 처음에 붙일 때 좀 살짝 붙여놔야 놔야 되는 거 알아요? 다시 떼기 힘드니까. 맞아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폭군은 직진이지. 과감하게. 과감하게지. 못 바꾸지. 난 완전 빡군이야. 다들 이렇게 가운데다 놓고 하세요? 아니면 맨 밑으로 밀고 하세요? 저는 가운데. 맨 밑에. 한 가지를 해도 다 달리게. 에서 다 절대 빠질 수 없는 컴팩티. 저 이 스티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치죠. 여러분 클로즈. 저 그런 거 좋아해요. 얼굴에 하트 붙이는 거. 아 맞아 맞아. 이 조그만 하트 여기 안에 있어요. 저는 이런 쫌쫌따리들을 여러분들 붙이는 걸 좋아해요. 저도 좀 약간 지저분하게 막 붙이는 거 좋아해요. 투머치. 인생이 투머치. 선물 모양이 없니?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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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포카가 프롬킹 젤리이기 때문에 왕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붙이는데? 왕관을 위에다 내가 이렇게 하면 돼. 위에, 위에. 이렇게 보면. 어. 아닌데? 다시. 쓰실 분? 저 이런데? 이거, 네. 이런 거, 여, 네. 이렇게 뜯어가지고. 뜯어가지고. 뜯어가지고 콜북 여기 앞에다 붙여. 아, 오. 여러분 꿀팁 잘 들으셨죠? 스티커 뜯어서 콜북 앞에 붙여놓으면 나중에 잘 띄워줍니다. 여기 완전 현재 있다. 양말. 현재 양말. 주세요. 현재 양말. 방금 꿀팁대로 콜북에 살짝 붙여놓고요. 근데 크리스마스 기분 느낌이 전혀 나지 않고 산으로 가고 있어. 하지만 제 거니까 저만 좋으면 됐죠. 맞아요. 기계처럼 하고 있어. 진짜 거의 한 게 다 했어 지금. 속도 차이 무슨 지금 속도 차이 무슨 일이냐고. 쉽지 않네요. 자 여러분들의 추천곡을 봤습니다. 일단 채 모아 추천곡 하나 할 거고요. 중국 노래 되나요? 됩니다. 멜로 거기 멜로 있으면 됩니다. 유튜브 뮤직에 있으면 됩니다. 오. 이렇게 하고 BGM 곰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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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돌이기 곰돌이 너무 많이 붙이신 거 아니에요? 곰돌이 뿐이야. 알파벳 붙였어. 아, 있나? 알파벳 붙였어. 오, 너무 예쁘다. 그러게. 여러분 느끼십니까? 이 장어만. 이게 진정형인데요. 이거 듣는 진정 팬들은 이거 도입부만 듣자마자 아주 울음을 쏟아내요. 여기서 자랑하는 케이타운 소유만의 탑로더는 이렇게 뭐야 비닐이 붙어져 있어서 키스가 하나도 없어요. 오, 와 진짜 기싸 하나도 없어. 어! 선물! 어! 선물 발견. 티켓이다! 티켓이다! 와 저는 하나만 주면 돼요? 다 어머 얘 너무 귀여워. 이렇게 눕혀
높여져 있어. 봐봐요, 봐봐요. 여기 이렇게 높여져 있어요. 떼굴떼굴 굴러. 저도 천재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맞아요. 그거 때문에 제가 칼을 갖고 온 겁니다. 발매 좋아하신다, 선생님. 어서. 날 좋아하신다네. 저 여기서 멈추고 싶어요. 발을 못해요. 발을 포기해. 아니 뭐 딱히 아이디어가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니고. 충분히 귀엽지 않나요? 네, 귀여워요. 귀여워요. 사실 우리 백현이 얼굴이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처음에는 크리스마스로 시작했는데요. 결과물은 이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취향 범죄. 아니 궁전에 사는 왕자님. 우리 왕자님? 왕자님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프로킹 제리 이름 박아줬고요. 보이나? 응. 토끼 범벅 수빈군. 여기 얼굴 포인트예요. 얼굴. 저 이 스티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봐봐. 안 보이나? 얘 잘 안 보이고. 이거 오키키. 오키키 솔드아웃. 여기다가 이렇게. 솔드아웃. 이번에 솔드아웃. 결혼했어요? 네. 왜? 나와. 저와. 나와. 그럼 이번은 중국에서 노래를 내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디싱밖에 안 내요. 어 왜요? 몰라요. 거기는 그게 안 되나? 아니요. 애가 디싱밖에 안 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공식 축하를 시작해서. 이게 바로 중국 랩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중국 랩이다. 우와, 이런 투명 하트 너무 예쁘다. 이거 봐, 이거 투명 하트. 그래, 내가 이 색깔 이거 입고 있잖아. 너무 예쁘다. 이거 이 투명 하트 너무 구매해야 됩니다. 구매해야 돼요. 머스트 해봐. 요즘에 이거 말씀하세요. 요즘에도 이런 말씀이라고요? 아, 너무 웃겨. 이 띵곡을 틀다니. 여러분 꼭 이제 12월에서 올해 케이팝 어워드 다 연말정산 하셔야 되잖아요. 꼭 올해 케이팝에 세븐틴의 나그리를 뽑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이겁니다. 저는 이렇게 끝냈습니다. 5 레인 끝. 원양양이 워낙이나 블링블링 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반짝거리는 스티커들로만 해서 보내주십니다. 완전 반짝반짝. 이렇게 같이 두니까 역시 한 사람이 봐도 한 사람이 그런 게 진짜 티가 나. 아 진짜. 저 취향 어디야? 아, 취향. 어 진짜 이게 좀 그 느낌이다. 프롬킹 프롬킹. 어. 여러분 같이 갔더니 프롬킹과 프롬킹이 됐어요. 아. 나 지금 하는 뭐예요? 저 이거 드디어 가야돼. 오 잘했어요. 정말요? 아니 잘했는데? 잘 만들었다. 잘했다. 여기 이런 거 잘했어요. 우와 컨셉 만든 거 잘했어요. 이게 컨셉을 얘기하던데 유치원 아이들이 불꽃 축제에 가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거 옆에 있는 솔드아웃. 최고. 짠. 진짜 취향 차이. 여러분 두 장씩 먼저 만들어 보았는데 확연하게 달리는 취향 차이 보이실까요? 떨어져 있어도 누가 만든지 알아요. 쳐보겠습니다 한번. 여기 있잖아 그 뭐냐 그 돈 날리는 총? 여기 로또도 있고 너무 귀엽네요. 오, 이거 효진 씨한테 해주고 싶은데 어떡하지? 한번 해봐. 여러분 이거 살려주실 분 5만 원 받을 거예요. 제가 살려드려도 될까요? 네. 오마이갓. 제가 콘서트 전공은 저희 팬콘의 본 무대 엔딩곡을 쳤습니다. 들어보세요. 진짜 올 수 있어. 짜잔! 그린다! 안녕! 완성! 완성! 예! 제 애가 뭐예요? 제일 이쁜 거. 오늘 한 것 중에. 제일 만족스러운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탁구 때 사용한 왕자님, 공주님. 오! 반짝반짝 금빛.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걸 사용해서 어떻게 꾸몄냐면 여기 이 풍선과 유니콘. 이를 사용했거든요. 이 스티커가 저의 최애 스티커이며 작품은 이게 저의 가장 마음에 듭니다. 이 스티커를 사용해서 이거 백현이를 꾸몄어요. 근데 제 마음에 드는 건 이거예요. 저는 제일 처음에 만든 요걸 여름양. 이거고
이 오키키 스티커는 요거 두 개를 사용했는데 병아리 있는 거를 다 사용을 했거든요. 이거랑 요거를 사용했습니다. 짠짠 요거.